시간은 항암 치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항암제를 지금 우리 현대의학계에는 개발하고, 최고의 항암제가 뭘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암제라는 말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항암 약은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항암제를 제 1세대 항암제라고 그럽니다. 1세대 항암제. 그래서 지금 이 1세대 항암제, 여러분이 항암제라고 알고 있는 항암제는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1세대 항암제를 안 쓰고 바로 2세대 항암제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다음에 나오는 것은 2세대 항암제입니다. 자, 1세대 항암제는 뭐고 2세대 항암제는 뭐냐 하면, 1세대 항암제는 언제 개발한 항암제냐 하면, 유전자라는 것을 모르고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다. 그래서 이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에서 어디로?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다.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 환경의 영향, 뜻의 영향, 그렇죠? 나의 선택의 문제. 이걸로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척 물어보면 줄줄 탁탁 나와야지. 예. 네. 지우는 어디 갔어요, 오늘 지우가? 그래서, 유전자란 것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해요. 그러나 유전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뜻이 변하면 언제든지 뭐예요? 이쪽으로도 변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변하거든요. 우리 남자 쪽에서 볼 때는 변하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네. 살다가 보니까 변한다는 것에 짜증내다가는 내가 빨리 죽어버리겠어. 그래서 이제는, 변하니까 여자지. 그러고 사니까 마음이 편해요. 역시 우리 집 사람은 여자구나. 그래, 그래서 또 변하구나. 그러고 살아야지. 우리 남자들은요, 한번 정해놓은 대로 안 하면 짜증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글자니까. 이게 글자가 변한단 말이에요. 글자가 변한다는 말은 뭐가 변할 때 변하는 거예요? 뜻이 변할 때. 예, 네. 네, 변해요. 그러면 내가 아,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가도 아, 생기란 것이 있구나. 그렇죠.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유전자 복구 효소가 있거나 또 그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구나. 그 유전자가 켜진다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으면 그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복구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착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구효소가 나와서 유전자를 착착착착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항암약이 있다면 최고의 항암약은 뭐겠습니까? 자, 방금 얘기했잖아. 응?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복구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약이 있으면 최고지. 지금 그런 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약은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그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약 탁 먹으면 암세포를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 않고 암세포를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든 세포를 죽이려면은 이것은 독성이 있어야 돼. 응. 독성이 있으니까 암세포 죽이다가 나의 정상세포, 나의 T세포마저도 따라서 죽으니까 그래서 내 면역력이 더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긴 받았다 그러는데 결국은 보니까 면역력은 뭐예요? 더 떨어져가지고 건강상태는 더 나빠지고 예. 그래서 항암치료 받고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래도 면역력이 더 악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발은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퍼지고 이제 이런 완전히 모순된 결과가 무슨 항암제를 쓰니까 나와요? 1세대 항암제.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의 폐해는 우리 의사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환자분들도 거의 이제 상식화되어 가고 있어. 아직도 뭐 1세대 항암제로 치료를 하면 암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 네. 근데 우리 의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이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이 1세대 항암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를 우리 의사들이 알게 돼가지고, 이 1세대 항암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성이라는 거야. 그렇죠? 암세포를 무조건 죽이니까,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독성이 있으니까 정상세포도 따라서 죽이니까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도 종류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게 무수하게 좋은 많은 종류의 1세대 항암제들을 제약회사에서 개발했지만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건 알아주지를 않아. 왜? 아무리 뭐 개발해봐야 독인데 정상세포를 죽이고 나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마저도 면역세포마저도 같이 죽이는 게 그게 뭐 그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이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의학계에서 어떤 1세대 항암제, 어떤 새로운 종류를 개발해도 전혀 노벨상을 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지금 암이 지금 심각한 병인데 이거를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세대 항암제는 아무리 많은 새로운 종류를 개발해도 노벨상 못 받아. 이제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거 뭐 암만 죽이고 그 암만 죽이는 그런 거 나와야 노벨상을 준만 하지. 정상세포도 죽여가지고 사람을 항암치료를 하면 머리 다 빠지고 설사하고 토하고 뭐 신경이 뭐 망가져가지고 마비가 오고 뭐 이런데 무슨 노벨상을 주느냐. 그래서 노벨상 하나도 받은 약이 없어요. 그러다가 암이란 것이 알고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각 암마다 이 특별한 유전자의 그 유전자들이 특별한 형식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 1세대 항암제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우리 의사들도 참 이거 한심한 치료다는 것을 알지만은 뭐 다른 약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 암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구나. 그래서 암세포마다 유전적 특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암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암세포에게 나타나. 그렇다면 그 암세포에 나타나 있는 특성, 정상세포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 특성,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알아보자. 알아보니까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암세포라면 이제 정상세포는 얌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포막에 세포 표면에 그 특성이 나타나요. 이 안에 어떤 염색체가 있고 이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들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여기에 표면에 나타나서 이런 특성. 정상세포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요게 있구나 요게. 그럼 저것이 뭐예요? 저것을 표적으로 삼자. 그래서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요 표적이 있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생산하게 됐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 이것을 일반 항암제라고 부르고 2세대 항암제를 표적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야, 이 표적항암제가 나왔을 때 희망이 아주 컸습니다. 야, 이제는 암을 별 큰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요. 표적항암. 근데요, 이 표적항암제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T세포가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 표적항암제예요.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세포는 전혀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표적항암제는 여러분 몸에 있는 T세포가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해왔고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다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갑자기 이 표적항암제를 발견했다. 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은 그것은 먼 옛날부터 우리 사람 몸 속에 있는 T세포들은 이 놀라운 표적항암제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야 표적항암제. 자,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 첫째, 모든 암세포들이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결정할 때, 무슨 표적항암제를 써야 될까를 결정하려면, 뭐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는 맞다. 이건 안 맞다. 그런데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쓸만한 암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온 암에 이게 통용이 될 수가 없고 막 그것도 문제인데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예. 이제 농민들이 제일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게 뭐예요? 병충해입니다. 그렇죠? 벌레들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어떻게? 네? 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해에는 잘 죽어요. 그런데 다음 해는 어떻게 돼? 자꾸 내성이 생겨요.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그 이 내성을 이렇게요. 자, 여러분 박테리아를 세균을 죽이는 것을 항생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항생제를 쓰다 보면 병균들이 어떻게 돼? 점점 내성이 생겨요.
이 세포, 암세포들도 내성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주로, 아, 이제, 표적항암제를 쓸 때, 예. 아, 첫 한 달 동안은 신나요. 와, 팍팍 죽어, 암이. 그래서 암이 막 쑥쑥 줄어들어요. 자. 근데 두 달째가 되면 조금 내성이 생겨가지고 첫 달처럼 팍팍 안 줄어. 3개월째? 더 내성이 생겨. 그래가 주로 4개월 내지 5개월째로 들어가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표적항암제도 암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등장했을 때는 이야, 이제는 암을 정복하는구나. 여러분, 암을 이렇게 사람이 만든 어떤 약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암세포들은 살아보려고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암세포도 변해요. 그래서 암세포가 자꾸 내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약을 개발해도 다 자꾸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항생제를 개발해도 자꾸 내성이 생긴다.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성이 안 생기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건 어떤 항암제예요? 여러분의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제만은 최고의 표적 항암제에다가 절대로 내성이 안 생기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T세포를,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었잖아요.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가지고 T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암제는 절대로 내성이 안 생기고 희한하게 암세포만 뭐예요? 찾아서 최고의 표적항암제. 그게 그런 최고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항암제가 최고의 항암제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에다가 기대를 걸지 뭐요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다 기대를 걸어봐야 결국은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유전자가 힘을 잘 받아가지고 이 내성도 생기지 않고 아주 놀랍게 암세포만 골라서 탁탁 죽이는 이 표적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힘이 막혀가지고 꺼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거를 모르고 왜 자꾸 자 그러면 암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꺼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되었으니까 이걸 뭐예요? 크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항암제만 개발하냐. 개발해봐야 내성이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가 노벨상을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조금 사용해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헛거야. 결국 사용 못해요. 결국 5개월, 6개월이 넘으면 안 들어. 암세포 하나도 안 죽어.
1개월, 2개월, 3개월 쓰면서 팍팍팍 줄었던 암이 예, 5개월 지나고 6개월이 되면 척척척 예, 다시 커져. 그래서 환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표적항암제를 탁 첫 달 쓸 때 쭉 줄, 야 이제 낫구나. 아니요. 무엇이 회복 안 되면 암은 안 나요. 뭐가 회복 안 되면? 면역력이.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기똥천, 예, 이거만 켜놓으면 여기다가 힘만 공급해서 이 유전자만 다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돈 주고 쓸 약 쓸 필요가 없는 최고의 항암제는 이 유전자가 생산하고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뉴스타트 했다는 분들도 자꾸 잊어버리고, 아, 뭐, 그렇게 새로운 게 나왔대?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게 항암제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있을 수. 최고의 항암제는 이미 하나님이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T세포 안에 만들어 놨다! 이것을 알아. 여러분, 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래서 태양 아래에는 새로운 거 없다. 없어요. 우리 몸을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 놓은, 생산하는 항암제보다 더 새롭고 더 놀라운 항암제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아예 새로운 거, 뭐, 이런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갈 길은 뉴스타트밖에는 뭐요 없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힘, 그 생기 오직 그것만 있으면 최고의 항암제를 내가 옛날에는 잘 생산하고 있었던 그 최고의 항암제를 다시 생산한다면 내 암은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열띠게 강의를 해도 또 새로운 게 글쎄 그런 게 아이고 그 어디 가면 구하죠? 이래서 하면 뉴스타트는 생기는 끝납니다. 유전자 켜질 수가 없어. 왜? 여러분의 관심이 생기를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기만 받아서 유전자만 켜지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박수도 치고 해놓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상담 시간이 되면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박수 다 쳐놓고. 예. 네. 자, 그래서 이 세대 표적항암제도 이제 별로입니다.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역시 뭐가 중요하구나?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아, 우리가 1세대 항암제는 오히려 그 중요한 면역력을 어떻게 파괴하는 약이라서 이건 안 되는 거고, 2세대 표적 항암제도 면역력은 전혀 강화시키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역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여러분. 면역항암제 3세대. 드디어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사들이 이제 정신이 좀 들었구나. 그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지.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맨날 1세대, 2세대 암세포만 죽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암이 정복이 안 되지. 면역항암제를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덜컥 노벨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면 최고의 면역 항암제는 뭐예요? T세포에서 생산하는 거야, 최고의 면역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공짜라고? 뭐만 받으면 돼? 생기도 공짜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공짜지. 여기 돈 주고 그 뭐 생기를 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공짜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들은 원래부터 다 공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답변이 착착 나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지, 힘이지. 그렇게 맨날 힘 해서도 왜 그렇게 힘이란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올까, 정말. 네? 생기 힘, 그렇죠? 그거는 공짜야. 네. 여러분이 돈 주고 살려도 못 사요. 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짜예요. 네. 그거를 받아야 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생기를 주시기 위하여 꽃을 피워서 깍꿍 하는데 핸드폰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햇빛이 빛나고 하늘은 파랗고 멋있는 구름이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펼쳐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병들죠. 생기가. 그래 놓고, 뭐. 저는요, 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카톡이 뭐 이렇게 많이 와 있어.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뭐 70, 90세, 80세 그래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80인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카톡을 보낸 걸 보면, 뭐, 이게 이제 그 음악과 함께 그 이제 문구들이 이렇게 하네. 인생은 뜻없이 흘러가.
그 배경음악이 어떤 음악이게? 색스폰, 투, 구슬폰, 뚜부두. 인생은 더 덥다. 뭐 한 게. 아침부터. 나는 인생이부터, 인생이 지금 막 신나서 죽겠는데. 네. 미련 없이 가야지. 그래서. 그 분위기가, 뭐, 죽지 뭐.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유전자는 쫙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 기의 전환이야. 분위기의 전환이야. 내 내면의 환경, 내 내면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최고의 면역 항암제도 이미 내 T세포, 내 몸 속에 있는 T세포 안에서 생산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 유전자가 있으니까. 요것만 어떻게 켜주면 될 거 아니요. 그 이거 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뉴 스타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 비싸요, 면역학.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 거야. 그 이것만 키면 면역, 최고의 면역 항암제가 최고의 표적 항암제. 아무 독성도 없는. 이 세상 창조주가 준비해 놓은 항암제가 생산이 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우선 뭐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면역 항암제가 막 화끈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타 대통령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그런 악성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 치료를 받고 확 나버렸어.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난 거요. 이야 이거. 그런데 지미 카터는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나. 왜 안 났느냐? 제가 면역항암 자 면역항암제라는 물질은 이미 여러분의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생산을 해왔고 그 유전자를 내가 꺼버렸고 그래서 그게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를 대신 만든 건데 대신 인간이 대신 만들어 봐야 T세포가 생산하는 면역항암제하고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이거는 자 면역 항암제가 있다면 생산 만들려면 뭐만 받으면 되는 거요? 힘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우리 현대의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 힘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여러분들 뉴스타트로 와서 공부를 해보면 그 힘이란 게 분명히 존재해요, 네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의학계가 유전자를 오랫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를 오래 연구를 했다면 이 힘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현대의학이 힘의 존재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뭐 인정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봤잖아요.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동영상 봤죠? 그렇죠? 어. 유전자가 싹 움직이면서 자, 뭐가 날라와요?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노란색 물질. 저게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날라와가지고 그 정확한 수치에 가서 붙느냐 말이야. 그거를 좀 생각하면 그 노란색 물질을 움직이는 데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요. 그 힘도 에너지도 없는 노란색 물질 지가 왜 날라와서 정확하게 또 붙어. 그리고 또 뭐 이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지려면 어떻게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 여러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유전자들은 작동이 될 수 뭐예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예. 네. 그래서 그 힘은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아. 그런 힘을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로 어떻게 변하게 돼 있고 그 알파파가 될 때 노란색 물질이 제일 잘 움직여. 알파파는요. 알파파가 탁 되면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알파파.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 전 생체 전자파는 전자파일 뿐입니다. 그거는 물리적 에너지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혹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래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없으면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배워가지고, 제가 뉴 스타트를 처음 할 때는, 그 노래를, 동요들을 많이 배웠어, 일부러. 그래서 뭐, 뜻 아래 반짝이는 쌀같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가사들이 어떻게 참 이쁘고 좋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흥얼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뭐, 걱정거리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탁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아름답게 살아야 돼, 이제.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뭐 혼연이 뭐라고 그러면 뭐냐. 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좀 말고, 어. 그래서 아, 좀 밝게 긍정적으로. 어, 그러면 알파파가 탁 되면 이 노란색 물질이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야. 우리는 할 수도 없어. 그 놈, 그 노란색 물질이 쬐끄만 놈을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엉뚱한 거야. 예, 네, 엉뚱한 거야. 응. 이게 어떻게 돼? 자, 이게 이제 암세포다. 이게 이제 T세포다. 이러면,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나면 정상적으로는 이 암세포가 T세포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은 정상세포와 T세포가, 아, 암세포와 T세포 만났을 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왜? 왜요? 다 이 내면의 환경이 엉망이라. 그러니까 T세포가 뭐 암세포를,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엉망이고 막 외부적 환경도 엉망이고 막 이렇게 되면 암 이 T세포 쪽에서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다가는 뭐예요? 이 몸 안이 누구 세상이 돼버려? 암세포 세상이 돼버려. 복잡해. 복잡해. 알파파가 아니야. 맨날 베타파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서울 사람들이 주말 되면 어떻게 바다도 보고 설악산도 보고 하려고 그 길이 막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길을 쓰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와 바다 좋다 이러고 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야 길 막힌다 가지 말자. 그래서 그 참 그래서 길이 좀 막히고 고속도로 위에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할 만한 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를 받으니까? 힘을 받, 생기를 받으니까. 그 생기만큼 건강이 중요한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특히 아이들에게, 예? 아, 그날 뭐, 애들 이제 설악산 가면 다람쥐가 많단 말이에요. 꼬마들이 뭐, 아빠 저 다람쥐 봐라 다람쥐. 네? 그 아이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봐. 와 이쁘다 이쁘다. 네? 네, 시끄러워 그냥 빨리 오라니까. 이렇게 되면 그 애들이 진짜 서울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막 빨리빨리 뭐를 빨리빨리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암 환자가 이렇게 많다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암이 뭐 70대나 돼야 걸리던 암이 이제는 뭐 30대, 뭐 20대,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베타파 해가지고 살면 암세포는 살만 나요. 근데 정상 T세포들은 뭐예요? 주인이 T세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만나도 악수만 해요, 악수만. 네. 악수만 하고. 요즘, 어떻게, 산만 해? 그럼 암세포 뭐라 그러게? 크아, 산만 납니다. 그럼 T세포는 뭐라 그러게? 나는 죽을 맛이야. 그래, 또 가봐. 아, 또 다음에 만나. 안 죽여요. 왜? 죽는 쪽으로 살고 있으니까. 뜻이 뭐예요? 내가 먹는 것도 술 막 술 먹고 이것도 술 먹으면 T세포가 막 죽어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네. 야, 담배 피면 뭐예요? 그 막 발암 물질들이 뭐 40 몇 가지 다른 막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뭐, 암 걸리려고, 그러니까 암 환자 생산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막 암 환자가 지금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 참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금 항암제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게 악수를 일단 해버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요. 그러면 자, 제약회사 꾀돌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악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만들면 되겠다. 악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암세포를 조금 줄이고,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는, 이래가지고, 둘이 만나면, 어떻게? 이제 T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암세포는 어떻게? 와서 탁, 이렇게 악수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악수했다 하면 안 죽여요. 그럼 제약회사 꾀돌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암세포가 T세포한테 착 이래버리면 안 죽는다고. 그러면, 제약회사는 뭘 만들면 될까요? 요거를 만들자. 요거를.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주사를 주면, 응? 주사를 주면, 제약회사에서 준 요 주먹 같은 물질이 T세포한테 가서 어떻게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암세포하고 T세포 악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네. 까마세요. 자, 제약회사에서 요거를 만든다니까요. 네, 요거를 떼내가지고 자, 조사를 해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주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악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거 하겠다나. 그게 저게 면역항암제. 그렇게 비싸. 응. 얼마나 비싸겠어. 요거 떼내가지고, 하, 여기 어떤 구조가 어떠냐, 이게 해서, 그거를 제약회사 싹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직접적으로는 악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유전자,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켜지는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이런, 이게 다 장난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싸긴 비싸고. 그리고 이 면역치료제가 듣는 암이 별로 종류가 또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실망, 대실망. 그래서 제3세대 면역치료제도 실망. 자. 이제 제4세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면역치료제도 안 되는구나. 4세대 치료제는 뭐게? 어떻게 하는 게 남았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약. 그 약도 이미 우리 세포 안에 있어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물질은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이야. 그렇죠? 유전자 복구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를 생기를 받아서 생산시키면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또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거 물질 만들자.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잖아.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돈 벌릴까 안 벌릴까? 안 벌리지. 그래서 뉴스타트는 돈. 뉴스타트 맨날 하나님이 다 해놨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여주고 구라만 칠 뿐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왜 나머지는 누구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면 돈 벌 생각은 잊어버렸대. 아시겠죠? 이제 벤츠는 끝났어요. 네. 네. 옛날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벤츠지. 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제4세대 항암제를, 예, 우리, 감사합니다. 딱 띄워주셔서. 자, 4세대 항암제의 별명이 뭐냐? 캔서는 암입니다. 뭐라고요? Reversion은 암세포를
거꾸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서 정상세포로 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리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과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캔서, 암은 리버, 리버스는 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리버스로, 리버스해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몸에서 생산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암 환자에게는 생산이 잘 안 돼. 왜? 힘을 못 받아서 유전자가 꺼져 있어서 그 암세포를 정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 힘만 받아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그러니 진짜로 돈 안 벌리겠죠, 그렇죠? 하도 벌 수가 없어. 이거를 제가 만들어내면, 이상구 박사가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려보내는, 리버스 시키는, 종을 만들었대, 그러면, 떼돈이죠. 또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상구 박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중국 과일에 라이찌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찌 알아요? 라이찌에, 라이찌를 분석했더니, 그래서 라이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리안이 뭔지 알아요? 말레이시아 태국 가면 두리안. 그 두리안에 있는 어떤 물질, 그거를 추출해내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고안해낸 특이한 기술로 그 두 물질을 어떻게 탁 결합시켰더니, 그래서, 그래서 이, 그 물질 이름을, 두리 라이츠. 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알약으로 만들어 개발했답니다. 요거 먹으면, 암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캔서 리버전이 일어난답니다. 하고 구라를 탁 치며, 암 환자들이 벌떼처럼 먹이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팔아 먹으려면 힘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그게 팔리지. 그럼 전 그건 못 하겠다 이거지. 네. 여러분 몸 안에, 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힘만 받으세요. 돈! 그렇죠. 그럼 힘은 어디서 삽니까? 그거는 공짜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뉴스타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뭐 팔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 중입니다. 개발 중입니다. 아시겠죠? 자, 리버전은 역전, 전환, 돌아가기, 회복, 복귀, 암 복귀 현상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요거는 암세포.
암세포가 정상으로 복구하면 이게 정상세포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기 위해서도 이게 힘든 고비를 지나가야 돼. 그런데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려면 이 알이랑 고개가 있어. 이 고개를 탁 넘으면 여기서부터는 빨리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이 고개를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 알이랑 고개를 더 높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요런 물질이다 이 말이야. 그 요런 물질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면 이 고개가 너무 높아져서 암세포가 일로 정상으로 못 돌아간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요 다섯 가지 물질 요거 이 물질들이 있으면 이 알이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진다 이게 그러면 이 암세포가 쉽게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요런 물질들은 이미 여러분의 몸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게 생산이 안 되니까 고개가 너무 높아졌다. 그 요거 다섯 가지 물질들만 잘 생산되면 알이랑 고개가 어떻게 낮아져.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고개가 너무 높으니까 과학자들이 요 다섯 가지 물질을 어떻게 요 비슷한 물질을 흉내를 내 가지고 주사를 주면 고개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흉내 내서 제약회사 요거 이 다섯 가지 물질 만들어 봐야 진짜 여러분의 몸에서 생산하는 이 다섯 가지 물질보다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고개가 낮아질 수 있어? 아리랑 고개가. 대답은 맨날 똑같아요. 힘만 받으면 된다. 네. 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뭐예요? 없어. 지금 이게 이제 최신이야. 최신 제4세대 항암제. 아무리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봐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전자에서 생산하는 진짜 배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약이 나오면 여러분 경제력 가지고는 안 될 걸요. 못 살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예요? 공짜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오늘부터 다시 뭐예요? 생기를 받자 생기를. 예, 예, 예. 생기를 받으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 같은 거는 뭐예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 밖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 그 힘을 받는 길, 힘을 받고 내 수상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든 길. 그것은 그 진선미, 자연의 진선미, 그렇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거기에 총 집중을 하면 그 속에 있는 힘이 들어와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그 알파파가 되어 있으면, 네, 유전자들이 조절이 다 잘 돼가지고,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아리랑 고개가 쫙 편편해지면, 암세포는, 힘든 고개 넘어갈 필요 없구나. 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보니까 이제 현미밥도 들어오고, 네. 아침마다 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불러 쌓고 이제는 내가 암세포로서 살아가려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정상으로 오늘이 6일, 7일, 8일 네. 오늘 정도 여러분이 야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집에서는 막 불안하고, 무섭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바로 행복해졌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면, 그 알파파, 베타파에서 알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파파가 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작동 잘 못하던 모든 유전자들이 뭐예요? 잘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뭐 작심삼일이겠지. 근데 이제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행복이 유지되고 신난다, 이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암세포들이요, 야 짐 싸자, 어디로 돌아가? 예,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캔서 리버전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